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나비를 통해 긍정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장애예술인 김동숙 작가의 개인전을 소개합니다. 장애예술인 김동숙 작가의 26번째 개인전이 지난 12일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렸습니다. 7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삶의 긍정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색채를 주제로 연약한 것에서 강한 능력을 캔버스 속에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정서들을 자신만의 작품 세계로 구현했습니다. 제가 작품이 주로 좀 이렇게 제 삶에서 우러나오는 자연과 이렇게 합하여서 어떤 체험적인 그런 이제 삶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름다운 색채로 그림으로 캔버스에 나타낸 거거든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나비를 모티브로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소재들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아내고 생명의 강인함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이 나비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자연하고 나비는 이제 공생을 하잖아요. 공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가 모든 인간관계도 모든 거가 다 자연하고도 사람하고도 다 이제 공생하면 살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비를 그리게 됐어요. 오랜 시간 예술인으로 활동한 김 작가는 후배 작가들을 위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함이 그게 꼭 중요한데 그렇다고 자기 또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이제 일기 같은 삶을 표현하는 그림 그냥 하고 싶은 거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연탄 봉사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전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탄을 가득 실은 소래가 연탄은행을 빠져나와서 연탄을 배송할지 먹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오르기 위해 각자 지게에 연탄을 얹고서 올라갑니다. 덥지 않은 가을 날씨지만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립니다. 13일 강원도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연탄은행 재개식이 열렸습니다. 재개식에서는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연탄을 후원하는 후원식이 열렸으며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도 열렸습니다. 오늘 연탄은행 문을 열어서 제 가슴이 정말 뜨겁고 연탄이 금탄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방안을 배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재개식이 끝난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이 원주시 원인동 지역 다섯 연탄 가구에 연탄 천장을 배송했습니다. 집안 마당에 연탄을 받은 노인은 연탄은행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아유, 고맙기는 뭐 짝이 없지요. 뭐 뜨뜻하겠다니까. 그저 감사해요. 이번 연탄은행 재개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연탄봉사 그전에도 해봤지만 뿌듯함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탄을 배달하고 내려올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올 때 그 뿌듯함은 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히 더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부 마스크 허용이 된 올해는 작년보다 전망이 밝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재개식을 시작으로 원주 지역 1000가구 연탄 30만 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제43회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에게 길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를 선언합니다. 단상에서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 지회장의 개회사로 제43회 흰지팡이 날 기념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시 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 흰지팡이를 시각장애인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표시로 삼아 전 세계 모든 국가는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흰지팡이 날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과 성취 재활에 의지를 다지고 또 우리 사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많은 불편함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대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공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흰지팡이 수기 공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행사 당일 감사패 수여식과 표창 수여식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봉사자로서 또 복지사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편견 없는 사회에 같이 동참하고 2부에서는 체육 경기와 장기 자랑을 하는 체육 문화 행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원주시청 앞에서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길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제43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이해서 진행된 대회가 모두가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몽의 계기가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장애인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며 함께 하나 되어 즐기는 버들골 노래자랑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양주시 협의회가 주최 후원하는 제1회 버들골 노래자랑이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지만 뭐 이렇게 제가 노래자랑을 함으로써 뭐 자기의 스트레스도 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를 여러 명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 같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눔을 중요시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지역 거주 장애인들이 참여해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는 자리였습니다. 노래와 춤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자그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밝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노래 자랑에는 18팀이 본선에 진출해 솔로, 듀엣으로 나름의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노래는 물론 춤 실력도 선보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감동의 눈물을 보이는 참가자도 보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순위를 떠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도 관람객들도 신나게 즐기는 동안 지역 가수들도 이들의 순수한 즐거움 속에 동화된 모습입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참가자 모두는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도 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모두 행복합니다.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 그중에 제가 될 줄은 또 생각도 안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기회를 늘려가는 삶,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일상으로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제3회 양주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 소식을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양주시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양주 별산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드디어 대면 행사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의 마음에서 영화들이 뜻을 모아서 이 영화제를 만들었는데 어쩌면 이 양주시가 배려의 도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그런 뜻을 담고 그런 정신을 담고 그런 철학이 담긴 영화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양주시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게 큰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주시 지부 주최, 영화제 집행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모두를 한 번 더 배려해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행사가 양주 시민들한테 삶의 위안과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그 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의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좋아하는 부분들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배려나 그런 차원의 그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의미 있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영화제 개막식 전
공모 당선작 상영도 진행돼 불곡산을 찾은 등산객의 발걸음도 멈추게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양주가 이 배려 프리 영화제를 계기로 해야 그런 면에서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힘 있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9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어느 영화제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지닌 배려 프리 영화제.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길 기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최근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혼인율은 사회적으로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죠. 특히 결혼을 하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못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진행됐는데요.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9회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6일 충주 마이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섯 쌍의 장애인 부부가 모여 화촉을 밝혔습니다. 예식장은 신랑 신부의 새 출발에 대한 축하와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제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간절히 기다려온 신랑 신부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슬퍼요. 남편이랑 담임이도 잘 기억하고 결혼할 때까지 담임이도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고 싶었어요. 이번 합동 결혼식은 충북교통장애인협회 송기성 회장이 주최하고 충청북도와 청주 동서 로타리클럽, 복지TV 충북방송 장애인 후원회, 충주시 으뜸이 봉사회에서 후원했습니다. 축가와 하객들의 박수 속에 예식을 마친 부부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편 충북교통장애인협회는 해마다 합동 결혼식을 이어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장애인 부부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어린이 환경 그림 대회에 많은 어린이가 참가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중부재단이 개최한 제1회 어린이 환경 그림 대회 시상식이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 꿈 놀이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의 해를 맞아 열린 이번 대회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으며 예선에서 충남 세종 거주 초등학생 1,000여 명이 참가하여 입선 120명, 본선 120명을 선정, 본선 진출자는 지난 8월 6일 온라인 본선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제1회 어린이 환경 그림 대회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맞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그리고 지구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이혜원 중부재단 이사장은 920점 출품작에 담긴 지구를 향한 어린이들의 따뜻한 메시지에 감동하였고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라며 제1회 어린이 환경 그림 대회를 준비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문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제4회 전남 다문화 가족 큰잔치가 개최돼 도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내 다문화 가족과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제4회 전라남도 다문화 가족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전남가족센터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경제적 자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랜선 행사로 개최했으나 올해 거리두기 해제로 도민과 함께 현장에서 즐기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서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족들이랑 지역들이랑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근데 아직도 그 다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 도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그리고 많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22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6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가해 노래와 악기 연주, 댄스 등 그간 갈고 닦은 장기를 뽐내고 현장 심사를 거쳐 상을 받았으며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의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전라남도의 음식을 전 세계로 알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17만 명의 발길이 모여 전남 음식 세계화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8회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7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전남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맛을 지닌 남도 음식이 K푸드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길 기대합니다. 축제에는 전남의 사계절 건강식을 시식할 수 있는 주제관, 시군 음식관, 명인관, 전남 농수산 수출 제품과 남도 전통주 등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국제관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요리 연구가의 힐링 토크 콘서트, 유명 가수 낭만 콘서트, 전남 도립 국악단의 국악 공연, 전남 사투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관람객에게 남도의 맛과 멋, 힐링을 선물하고자 노력했다며 올해 축제 성과를 토대로 남도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루마니아 등 4개국 주한대사가 귀빈으로 참석했고 180여 명의 외국인 문화체험단의 방문과 남도 음식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남도 음식의 글로벌화에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류를 한자리에 모은 제17회 순창 장류축제가 열렸습니다. 장류 문화의 살아 숨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소식을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제17회 순창 장류축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발효테마파크와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이론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 이번 축제는 고추장의 본 고장임을 실감케 하듯 떡볶이 오픈파티, 이색 고추장 만들기, 임금님 진상행렬과 마칭밴드가 하나 된 축하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이 순창 장류축제를 올해만 처음 온 게 아니라 몇 년째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많은 행사를 다녔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축제는 저희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매년 오고 싶습니다. 우리 순창 장류축제는 우리 순창의 맛이 곧 대한민국의 맛이고 또 세계의 맛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장류의 맛을 순창에 와서 봐주시고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많이 만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의 국화가 심어진 행사 포토존을 선보여 행사를 찾은 연인들과 가족들에게 향기로운 가을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 순창의 품따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창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우리 순창에서 순창만의 장맛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에는 붉은 옷을 입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순창의 농특산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장류 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순창 장류축제. 다양한 한국의 전통의 장을 직접 보고 맛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 세대 공감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반짝이는 빛으로 꿈과 희망을 작품에 담은 서영화가 배은하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방이라는 사물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방 안에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는 화폭 속에서 빛나고 금빛으로 머금은 갈대는 시야를 사로잡습니다. 지난 4일부터 순천 갤러리 가르다에서 열리고 있는 서양 화가 배은하 작가의 개인전, 빛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화려한 색감으로 가방 안에 해바라기와 장미 등의 꽃을 그려낸 작품이 화폭에 펼쳐져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큐빅과 펄 등을 소재로 삼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낸 작품들은 몽환적인 감흥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빛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면의 울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가방이라는 사물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방은 저의 어릴 적 꿈을 담고 지금은 그 가방 속에 사랑과 꿈과 희망과 소망을 담고 싶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밝은 빛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제 그림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가방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며 그림의 형상들은 모두 빛을 위해 존재하고 태양과 꽃을 통해 바라고 있는 밝은 빛의 에너지 안에는 우리네의 삶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반짝이는 빛으로 꿈과 희망을 담아 새롭게 탄생한 가방이 작가의 손길을 거쳐 따스하게 빛나 행복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신흥무관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애국정신을 함양한 인재 육성의 목표를 두고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반기 4355년 10월 15일 오후 3시 서울 남산 자락에서 신흥무관학교 개교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구실점 역할을 한 신흥무관학교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5일 남산 예장공원에서 신흥무관학교 재개교식이 열렸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과 6명의 형제가 독립운동을 위해 전재산을 들여 만주에 설립한 교육기관입니다. 지난 1920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약 2,1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개교를 통해 111년 전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헌신할 예정입니다. 이회영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신흥무관학교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모두인의 정신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회적 지도자들의 이념을 연대에 다시 실현하고자 111년 만에 다시 재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공존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시범단의 무예시범과 감사패 전달 등 재개교의 의미를 더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 국민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월 15일은 흰 지팡이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흰 지팡이의 날과 그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